자, 주마 씨는 오늘도 또 요리하고 있는 거야? 와, 뭐 맛있는 거 하나 봐요. 아, 김밥. 진짜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는 거. 김밥이지? 이야,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달걀 부침을 부치고 있어요. 응? 오, 오, 오. 저거, 저런 거 할 줄 알아? 저기 한식에서 기본이에요. 우와. 요리사네, 요리사. 아, 지단 부치는 거야, 지단, 지단. 지단이 뭔 줄 알아요? 옛날 그 축구선수 지단. 프랑스. 아, 예린이가 탄수화물 들어간 거는 못 먹고 있거든요. 달걀, 흰자 이런 것만 먹고 있으니까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탄고지 김밥 딱 말아가지고 딱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좋아할 모습이 아주 눈에 선합니다. 진짜 주말 씨 너무너무 착하다. 여자 몸은 그렇게 좋다는데. 연어까지. 여자 몸에도 좋겠지, 그러면. 아내를 위한 김밥이에요. 밥이 안 들어가. 응? 여보, 운동 잘하고 왔어? 아우. 뭐야? 맛있겠지? 어, 꿀맛이다, 그치? 아우, 옛날에 저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자, 이거 저기 뭐야? 약올려? 어? 약올려? 어머머. 얼마나 뻔히 하면서 김밥이 얼마나 칼로리가 높은지 알아? 저탄고지 김밥이야, 저탄고지 김밥. 밥을 뺐잖아. 나 예린 씨 좋아할 줄 알았더니. 계란 기름에다가 붙였을 거 아니야? 아니야, 물만 이렇게 살짝 해서 했어. 이따가 손부터 씻고 와. 어? 오빠 이거 다 준비해놓을 테니까. 다 있어. 자기들 먹으면 깜짝 놀랄 거다, 아주 그냥. 먹어봐. 연어도 들어가고. 아유, 굶었다 먹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현재 목표로 5kg를 더 빼야 돼, 한 달 동안. 1kg 빼기도 힘든데 어떻게 5kg 빼냐. 음식중에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알아? 김밥이랑 비빔밥이야. 그래? 나한테 있어서 제일 위험한 거는 자기야. 어? 내가 왜 제일 위험하지? 왜, 왜? 가끔씩 내 심장을 한 번씩 멈추잖아. 내 심장을 한 번씩 멈추잖아. 야, 주마 씨 멀쩡하게 봤더니 가끔 저렇게 병원에서 헛소리를 하더라고.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면 다 맛있지 뭐. 지금 내가 뭔들 맛이 없겠어.